안녕하세요. 좋은 차로 효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정말 가성비 좋은 대형 세단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영상에서 보이시는 쌍용 자동차의 대표 플래그십 세단 체어맨 W CW600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이 체어맨 차량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쌍용 자동차의 체어맨 W CW600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2009년 11월에 등록된 2010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9만 4천 킬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가성비 좋고 정말 관리가 잘 된 플래그십 세단 차량이 현재 저희 효자카에서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600만원도 아닌 5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체어맨 W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제가 전면부 설명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대형 세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검은색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이 앞쪽 본네트나 범퍼 같은 경우도 뭐 심한 기스나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차량이고요. 연식이 10년 이상이 된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헤드라이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백화 현상 일절 없고 투명도도 정말 좋은 차량이고요. 앞쪽 크롬 몰딩은 이제 변색된 곳 하나 없고 깨진 것도 하나 없는 완벽한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이제 전방 감지기까지 완벽히 장착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이 운전석 측면부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쪽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는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9인치가 적용이 되었고 휠 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도장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운전석 앞엔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엔다까지 제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이 후면부 상태도 지금 전면부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뒤쪽 범퍼 뭐 심한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헤드라이트와 동일하게 뒤어 리어 램프도 백화현상 일절 없고 투명도도 정말 깨끗한 차량이고요. 이 위쪽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차량은 CW600 차량이지만 전 차주분께서 엠블럼만 CW700으로 교환한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후방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범퍼 쪽에는 후방 감지기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대형 세단이만큼 트렁크 공간도 정말 넓은 차량이고요. 이 트렁크 실내 공간 또한 뭐 오염도나 이물질 묻은 거 하나 없는 차량이지만 어느 정도 생활 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이 조수석 측면부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수석 뒷타이어 트레이드를 보고 있는데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바로 이어서 도장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조수석 뒤엔다, 뒷문, 앞문,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핸다까지 제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뭐 작은 기스나 문콕 하나 없는 차량이고요. 이 조수석 앞 타이어 같은 경우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 50% 정도 남았고요. 휠 기스도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쌍용 자동차의 체어맨 W 차량 실외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공간,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가죽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뭐 가죽 시트가 뭐 해졌거나 찢어짐 전혀 없는 차량이지만 어느 정도 생활 감만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전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와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완벽히 장착된 차량입니다. 자, 제가 바로 이어서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 역시 대형 세단인 만큼 차량 실내 정말 정숙하고 조용한 차량이고요. 시동도 단 한 방에 걸리는 거 영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가 있는데 대시보드 상태도 뭐 오염도나 이물질 묻은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차량이고요.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 일절 없으며 실 주행거리 94,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핸들 보시게 되면 우드 핸들과 가죽 핸들로 각각 적용이 되어 있는데 뭐 가죽 핸들이 오염도나 해짐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정말 좋은 옵션인 전동 핸들 텔레코스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 편에는 각종 볼륨 조절 버튼과 오른쪽에는 블루투스 조절 버튼까지 장착된 차량이고요. 그 오른쪽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센터페시아 보시게 되면 순정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프로토 에어컨과 듀얼 에어컨 전후방 감지기 버튼까지 장착된 차량이고요.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오토홀드 버튼과 전자 파킹 브레이크 버튼 드라이빙 모드 버튼과 DIS 버튼까지 정말 완벽히 장착된 차량입니다. 그 위쪽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인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바로 썬루프 한번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썬루프를 열었다 닫았다 한번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컨디션이 최고인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운전석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뒷좌석 가죽 시트가 뭐 해졌거나 찢어짐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뒷좌석 탑승을 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 역시 대형 세단인 만큼 승차감도 정말 좋은 차량이고요. 이 앞쪽 무릎 공간과 헤드룸 공간도 어느 정도 많은 여유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뒷좌석 좋은 옵션인 만큼 뒷좌석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 있고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앞쪽 콘솔박스 보시게 되면 4단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으며 이 뒤쪽 콘솔박스에는 이제 뒷좌석 각종 매뉴얼 버튼과 이중 컵홀더까지 완벽히 장착된 차량입니다. 그 위쪽 보시게 되면 천장이 있는데 이 천장 상태도 뭐 오염도나 이물질 묻은 거 없이 정말 잘 관리가 된 차량이고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바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들으시는 같이 엔진 소음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잘 관리가 된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체어맨 W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쌍용 자동차의 체어맨 WCW 600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2009년 11월에 등록된 2010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94,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상 단순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가성비 좋고 저렴한 플래그십 세단 현재 저희 효자카에서 600만원도 아닌 단돈 5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쌍용자동차의 체어맨 W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한 분 한 분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고객님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공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